자, 이제 38번째 강좌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슬슬 단계성으로 오네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강 들으면서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맞춤법도 이제 파악을 잘 했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쓰기 아주 중요했었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읽기 문제에서 맥락에 의한 독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내면 여러분들 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거기 그 예시 문제 1번부터 이제 계속 들어가죠. 그 자연, 그러니까 과학 지문에 대한 예시 문제입니다. 과학 지문에 대한 특징은, 포괄적 맥락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숫자나 또는 있는 열거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쭉 나가보겠습니다. 피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과학과 예술은 반대편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벌써 맥락이, 아, 이거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과 예술이 나오면 어떤 공통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차이점도 나오고, 뭐 등등 그러겠죠. 자, 그런데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공통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게 차이점보다는 어떤 유사점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특히 질서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 플러스 아름다움. 이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단지 과학은 이성에 의존해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는 반면 예술은 이성뿐 아니라 감성을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방법론적 차이점인데 그것이 주로 이제 과학 쪽에서는 주로 감성 같은 것을 배제하는데 예술에서는 감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나가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목표는 같되 거기에 있는 방법적 차이가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본 내용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번에서 과학기술이 영향을 끼친 예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영역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론이나 새로운 발견은 예술가의 이성과 감성에 영향을 준다. 물론 새로운 풍조, 나아가서 새로운 예술 사상이 창조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가로 하여금 변화하기를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가 3차원의 환영을 나타내 주는 거였는데 사진 기술의 발달이 사실적으로 회화 기법의 입지를 약화시켜서 또 새로운 연장 재료를 제공해서 넓힐 수 있게 되고 기법과 예술 양식의 출현을 가져온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끼친 영향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예술 사상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예술 도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예술의 분야가 나오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예술에 끼친 영향이네요. 두 번째는 과학이 이제 예술에 끼친 영향, 바로 들어가서 컴퓨터의 발달에 주목할 만하다. 이 컴퓨터가 지난 30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인간 능력에 접근하고 있음을 증명해서 예술 행위가 결국 자아와 의식, 추론과 사고, 감정, 그리고 물리적 행동의 산물인데, 이런 특성을 그 컴퓨터가 가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술 행위에 필요한 창의력도 자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학예술의 한 부분이죠. 부분 중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특히 어떤 예술 행위가 결국 거기에 있는 창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조력도 예술 행위의 창조력도 컴퓨터가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그걸 이용하는 것은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극대화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컴퓨터가 다 창조력까지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술 양식의 그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창조력이나 또는 생산성, 생산력 이런 것들의 변화만 이끌어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이제 똑같습니다. 작곡, 편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돕고 또 새로운 유형이 컴퓨터에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활동사진 기술, 영화 이런 것이고 또 비디오 예술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다가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또그 비디오 기술이라든지 대표적인 비디오 아트 같은 건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다. 라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다음에 마에서 그렇게 공존해왔고 공존할 것이다. 예술과 과학 사이의 교류가 빈번하면은 이때 이제 기회가 진전해지고 이때 컴퓨터가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해서 컴퓨터 과학자는 예술가와 접촉이나 협력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의 그 영향력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총 다섯 문단의 얘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술과 과학의 관계에서 맨 처음에 공통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차이점을 잠깐 얘기를 하고 과학 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데 새로운 예술 뭐 만들어내거나 도구나 분야를 갖다 설정하기도 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에 대한 중심 내용이 나왔죠. 이것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가번처럼 이제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얘기가 된 반면에 마처럼 컴퓨터 발달에 따른 예술의 다양성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술의 그 영향력, 예술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컴퓨터의 영향력 같은 것이 점점 확대된다. 그런 얘기니까 3번처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에 있는 가, 글의 전개된 방식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중에서 공통점은 이제 비교의 방법입니다. 공통점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조의 방법은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비교와 대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거에서 있는 이제 비교와 대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쓴 것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처럼 예술과 영화가 종합예술인데 연극의 차이점과 영화의 차이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5번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이런 것은 이제 유추에 대한 것입니다. 유비추라고 하죠. 그다음에 4번에서 기억에 있는 의미 이것도 멋멋에 필적하다, 대적하다, 필적하다, 견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의미를 지닌 것은 비슷해서 서로 견주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휘의 의미, 그 다음에 내용에 있는 의미, 뭐 별로 이렇게 다른 그 입문 그 영역하고 이렇게 차이는 없었죠. 그 영역을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예시 문제 이제 두 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현대 물리학의 확장 과정을 봤을 때 공학, 다른 자연과학, 그리고 현대문화 영역의 발전 과정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탁 하고 나오는 순간에 여기에서는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 현대 물리학의 발전, 이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 내용이.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베이컨이나 갈릴레이 또 자연과학의 실제적인 응용 부분에서 타고난 탄생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은 사실상 베이컨이라든지 또는 갈릴레이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생이 됐다. 또한 산업과학의 진보와 또
새로운 장치의 발명과 증진 이런 것에 지식을 촉구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 자연에 대한 이해력의 성숙과 수학적 표현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산업과학의 급진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 결국에는 이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산업과학의 진전을 갖다가 이루게 된 동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한 것은 결국 현대 물리학의 발전은 현대 문명과 관련되어서 베이컨이나 케플러 등에서 시작을 했다고 현대 과학의 진전을 이루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데 내용 자체는 아주 간명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성공적인 이제 결합이 인간 생활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활의 폭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 결과는 이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술 문화의 확장을 통해서 촉진되었고, 교통과 통신망.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교통 플러스 통신망을 갖다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생활의 폭을 갖다 확대시킨 것이. 이 변화를 긍정이든 부정이든 행복에 기여하는지 저해하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은 인간 통제 능력 밖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이러한 것들의 점점 발달은 인간의 통제 능력 이제 밖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제 여기로부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가 이제 새로운 무기, 핵무기, 또 핵무기 수단을 전쟁으로 일으킨 것은 잠혈이고,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그 자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통제 능력 밖으로 가는 것에서 위험을 갖다가 자초를 하고 있는 것이 무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핵무기를 갖다가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하면 무기의 발전이고 그 구체적인 것이 핵무기다. 그 뜻이죠. 또 핵무기의 발명은 과학자에게 새로운 방향의 문제 전환을 갖다 이뤄줬는데 이 이제 핵무기가 어떠한 것에 대한 과학자에게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갖다 하게 되었다. 새로운 그 사고가 뭐냐를 이제 잡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 책임감이죠. 그 다음에 그 책임감은 과학자들은 정치적 문제에 나서기를 꺼린다. 그리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잘못 이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위정자는 정치가들입니다. 자, 그래서는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정치가들에게, 위정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사회 참여를 자주 요청받고 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공동작업을 통해서, 즉 국제적인 공동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탐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로 평가합니다. 새로운 사고를 이제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책임의식이다. 이런 얘기죠. 문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결국 망하게 된다면 어찌하게 되냐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말하고 있는 것은 현대 물리학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신무기, 즉 핵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빚어진 과학자들의 책임의식을 갖다가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 자주성 문제라든지 그런 거 1번처럼 다룬 것이 아니고요. 2번처럼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치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또 3번에 있는 것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낙관론은 잘못하면 안 된다 하고 분명히 나왔고 과학의 발달은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는 이것도 아니고 산업 발전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주 이것도 역시 내용에서 다뤄진 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잡아놓으면 읽는 순간에 답이 나오죠.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번에서 이번에 핵심 내용이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자들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 물으니까 4번처럼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고들 하지만 잘못 쓰일 때 문제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4번에. 그래서 3번에서 과학자 역할, 그것도 내용을 그대로 물었고요. 1번처럼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위정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것은 아니죠. 위정자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알려줄 필요는 있다. 이런 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전공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클론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클론을 만들어냈을 때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나의 클론을 만든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든 성체세포를 가지고 하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또 다른 인간이 만들어지면은요, 복제 인간이죠, 클론이. 복제 인간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정치적 문제는 어떨 것이다. 이것을 정치자들에게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에서 자연과학과 산업과학은 결국에는 서로 간에 상부적인 관계다 이거죠. 서로 보충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 내용 파악하면은 이와 같이 문제 금방 풀립니다. 자, 예시 문제 3으로 넘어갑니다. 자, 흔히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실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이면 과학이고 거짓이면 비과학이다. 이제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의 이제 본질성에 의해서 이게 진실성 여부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점을 갖다 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잡았으면 그에 따라서 과학에 대한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참이고 거짓인지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즉, 궁극적으로 진리인지 가려내는 능력과 방법이 없다면 이런 결론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진실성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 과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결론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된다. 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나로 들어가서 과학이란 진실을 추구해가는 사고체계이다. 이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나왔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성을 이용해서 진실 추구를 해 나가는 사고 체계다. 진실 추구의 사고 체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과학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성적 납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수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운동선수가 시합전에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다. 그러나 그 선수가 오랫동안의 통거를 근거로 한다면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결국 왜 머리를 깎지 않으면 승률이 올라가는지를 밝히는 것이 과학자에게 맡긴 실타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즉 합리적 납득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과학에 대한 특징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4번에서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 도출해내는 과정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이 위한 방법에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앞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가 나왔고 이성적 진실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 나왔으면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귀납법과 연역법이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귀납법은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으로, 연역법은 확실히 알수 있는 공리적 추론에 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게 연구에 적용되는 대상과 목적과 현실적 제약이 따라서 달라져서 어떤 분야에서는 이 방법이 옳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와 생물학 의학에서는
수학적 연역보다 관찰과 통계에는 귀납적,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데에서 수학에 의한 연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 되고 연역적 방법인데, 그래서 귀납과 연역에 대한 특징이 나왔죠. 이게 과학의 각 분야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또 문학이니 종교이니 내면을 다루는 분야는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분야다. 문학과 종교에서 다루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결론을 객관화할 수 없고 객관화할 필요도 없다. 반면에 심리학이나 문학에서는 이건 과학적인 면과 비과학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수 있다. 그래서 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과학적 방법이 필요치 않은 것은 문학이다. 문학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문학과 종교에서는 주관적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관적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 신의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뭐 입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도 그렇고 나의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이별의 감정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당신들의 천국 같은 데에서 이제 느끼는 그 이제 나환자가 실컷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울부짖는 그 슬퍼하는 그런 것들도 주관적적인 거다. 반면에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인 것은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문학하고 달리 또 심리학이나 또는 교육학 같은 것은 거기에 있는 양면성, 즉 과학적인 것도 있고 비과학적인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과 비과학의 이제 어떤 그 분야 같은 것을 갖다 얘기한 것이 라입니다. 그래서 마에서 과학을 해서 꼭 언급하고 지나갈 문제가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잡았나요? 신뢰성도 대단히 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을 추구해 나가는 합리적 방법이니까 믿을 수 있는, 즉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적인 방법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을 이렇게 먼저 풉니다. 5번에 디귿은 들어갈 말은 하고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다 2번이 확실히 나와 있죠. 이렇게 먼저 풀고, 지필 의도,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룬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념은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니까 과학적인 인식을 바르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또 내용에 있는 추가 문제, 어떤 자극에서 통계적 결론을 이끌어내지만은 또 어떤 것은 인간 심리에 찾는다,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진 것이니까 저 끝에 라부원에 있었죠, 이것이. 그래서 내용 그이 내용 자체가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걸 라 부분에서 다루고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하고 나오면 그냥 금방 찾죠. 또뭐 찾으러 갈 생각 뭐 아니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억과 전제된 것은 내용이냐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완전하고 정확하다, 확실히 진리냐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과학이라 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면 과학이고 진실이 아니면 비과학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추론 문제에서는 이 암묵적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용상에서 처리가 된 부분, 이걸 말하는 거죠. 4번에 있는 니은의 뜻도 실타래 어떤 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해결할 과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시문 네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주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에 대해서는 과학 이론이
그래서 우주를 다루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 이론이 뭔지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간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이론은 하나의 규칙들인데,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고 실체성은 없다. 사실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성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론의 특징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론이 두 요구를 만족시킬 때 좋은 요건인 좋은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좋은 이론의 요건이 이렇게 나왔죠. 좋은 이론의 요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의적 요소를 포함 모델로 넓은 범위의 관측을 정확하게 또 넓은 관측을 갖다가 할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측 결과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예언. 요것을 한다면 좋은 이론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론의 이제 여건도 나왔죠. 과학 이론인데, 특히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과학 이론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번에서 어느 물리적 이론이건 가설에 지나지 않는 뜻은 일시적이다. 실험 결과가 자주 맞는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가 없다. 그 반면에 예언과 어긋나는 관측으로 이론을 배척할 수 없다. 이론은 예언과 일치할 때마다 살아남으며 신뢰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긋나면은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능력을 언제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물리적 이론이건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과학 이론이죠. 과학 이론이 결국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새로운 이론이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성에 대한 관측에서 운동 이런 것이 나왔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인 이론이 나왔고, 뉴턴의 이론 이런 것들에서 다리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의 탄생은, 새 이론은 과거 이론의 어떤 수정 이론의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엔 무엇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채워놓고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여기에서는 결국 어떤 것을 밝혀내고 이론을 확립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문제 보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째,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라는 우주의 시초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주 이론에 대한 문제성을 갖다가 두 가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고, 또 하나는 시초 상태를 갖다 알수 있느냐 이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첫째 질문만을 다뤄야 되고 둘째는 형이 상황이나 종교 문제라고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이제 확장을 하고, 그러나 우주를 단번에 잘 기술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부분적인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한정된 관측만 제어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본 방법은 이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 이론에 하나의 전체 이론은 탄생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분 이론을 수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실제에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굉장히 어렵죠, 질문이. 결국에는 하나의 올바른 우주 이론이 탄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걸 잘못 파악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1번처럼 글쓴이와 부합하는 것은 쉽죠. 결국 새로운 이론이 다 수정될 수 있고 등등, 그런데 5번처럼 하나의 이론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만 했지 불가능하다고 안 했습니다. 과학 문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을 2번에 있는 것은 뭐별 문제가 안 되죠. 3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알려주는지 이것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거기처럼 하나를 알면은 다음 시기 또는 하나를 알면 전 시기까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추론적 과정을 통해서. 디귿과 같은 형태의 오류, 그 오류 같은 것은 이제 쪼개서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분할의 오류라고 합니다. 분할의 오류. 근데 이 오류 이제 조각조각 내서 하는 것들이니까 이건 이제 5번에 이제 그, 아니 그 4번에 있는 것은 2번처럼 분할의 오류죠.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뭐 적용한다면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오류론에 있는 것도 한번 쭉하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문제 이제 5번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처리를 하기로 하지요. 특히 이제 4번 지문 같은 이제 어려운 지문이 이제 문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요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